축구 팬들이 기다렸던 K리그2 정규리그가 오는 19일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FC 안양은 전남 드래곤즈와 홈에서 개막 경기를 포함한 3개의 경기를 계속 치르게 되는데요. 개막에 앞서 브라질 용병 선수도 영입해 전력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막전을 앞둔 FC 안양 선수들이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훈련을 거듭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올 시즌 새로 영입한 브라질 용병 안드리고 선수도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훈련에 열중합니다. Estou muito feliz de estar aqui. Eu já tinha visto os jogos do Anyang antes e achei o time muito bom, muito bem treinado e por isso escolhi estar aqui. 수차례 동계 훈련을 거치면서 팀워크를 끈끈하게 다진 선수들은 개막전부터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영입되고 추운 날씨에도 선수들이 부상 선수도 물론 좀 있지만 그래도 착실히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주 개막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C 안양은 지난해 정규리그가 끝난 이후 다소 부족했던 미드필더와 수비를 강화하며 올 시즌에 대비했습니다. 이우영 감독은 현재 전력을 7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아직도 지금 뭐 부상 선수나 또 늦게 합류한 또 용병 선수 이 선수들이 아직 같이 합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전력의 뭐 한 70% 정도 지금 그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 영입한 선수와 6명의 신인 선수 브라질 용병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은 맞춰졌다는 분석입니다. 홈에서 열리는 정규리그 개막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인 만큼 선수 기용에 있어서 이우영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개막전에 뭐 전남이라는 팀이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뭐 홈팬들한테 승리를 안겨드리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뭐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결과를 내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9일 오후 4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FC 안양과 전남 드래곤즈와의 정기리그 개막 경기는 SK 브로드밴드 케이블 채널 일본으로 생중계됩니다. 한편 안양은 지난해 전남과 네 번을 만나 상대전적 2승 2무를 기록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